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랜만에 이 래퍼도 언급을 해봅니다. 오랜만에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 것 같은데 안판에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피처링의 로우지를 데리고 오고 라리아라는 프로듀서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비디오의 제목은 탐지약이라고 이렇게 있던데 구글 번역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트라이앵글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아, 이 조합은 또 어떤 조합이 나올지 지금 너무 궁금해지는데 제가 아직 이 비디오를 보지도 않았고 음악을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안판이라는 래퍼도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래퍼고 로우지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베트남 래퍼죠.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 조합일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비디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판과 로우지, 라리아가 함께한 탐지약입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오, 요즘은 강한 베이스 음이 힙합의 트렌드죠. 맞아. 예전 안판 제가 리액션 비디오 찍을 때도 생각이 났었는데 로컬 바이브 같은 거를 되게 힙합에 잘 접목시키는 것 같았어. 특히 안판 같은 래퍼의 랩을 들어보면 이런 플로우 같은 측면에 있어서 그 베트남 특유의 성조가 있어요. 액센트라고 하죠. 그게 이제 자신의 랩 플로우에 적용을 시켜서 듣다 보면 되게 펑키한 느낌? 뭔가 통통 튀기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플로우가 되게 턴업 시키는 그런 플로우들을 많이 짜는 것 같아. 럭바. 라이밍도 굉장히 스킬풀합니다. 로지. 안판이 되게 좀 통통 튀기는 다이나믹한 플로우를 갖고 있으면 로우지는 굉장히 안정된 바탕으로 랩을 뱉죠. 의외로 로우지는 플로우를 되게 그루비하게 짰어요. 괜찮은데? 이거 뒤에 있는 사람들은 로우지의 그 댄스 크루들이죠. 라스파이어 크루. 나 이런 장면이 재밌다는 거야. 보통 힙합에서 왜 이런 뭐 파티할 때 막 만찬을 즐기는 장면이 나오지만 여기는 베트남 힙합 뮤직비디오이기 때문에 뭔가 베트남식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뭔가 파티를 즐기는 장면이잖아요. 이런 게 이채롭다는 거지. 두 래퍼 다 되게 턴업 시키는 랩을 잘 써왔다. 좋네요. 깔끔하네. 또 요즘은 또 힙합이 러닝 시간이 짧잖아요. 2분 18초네. 끝났네. 안판과 로우지의 탐지약이라는 비디오를 이렇게 봤는데 강한 베이스음도 인상적이었고 두 래퍼의 어떤 랩 플로우의 개성들도 굉장히 돋보였던 비디오였던 것 같습니다. 안판은 로컬 바이브가 확실히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외국인의 입장에서 랩을 들어봤을 때. 그렇지만 그 베트남어 랩, 베트남어의 특유의 성조로 만들어내는 플로우는 굉장히 좀 지루하지 않게 들렸어요. 뭔가 이렇게 통통 튀기는 것 같아. 마치 로우라이더가 이렇게 통통 튀기듯이. 그런데 로우지는 제가 누누이 말하는 재즈한 플로우를 구사하는 래퍼이기 때문에 안정된 뭔가 그루비한 플로우들을 많이
들려주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두 사람 다 상반되는 스타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골라듣는 재미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 트렌디함이 반영된 힙합인 것 같아요. 요즘 워낙 이런 강한 베이스음을 주무기로 하는 음악들이 미국에서도 워낙 히트를 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반영된 트렌디한 음악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좋네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